제가 오늘 궁금한 것도 빨리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지금 다른 걸 또 빨리 가야 된다는 거 같아요. 오무오무 해서 바쁘게. 네? 아, 광고 나오나요? TV 나오나요? 아. 샴푸 광고? 아. 되게 오랫동안 저 새벽까지, 아침부터 새벽까지 찍었는데, 좀 중간 지점을 찾았던 것 같아요. 너무 과하게 재밌는 것도 아니고, 약간 소소하게 올릴 수 있는. 과하게 재밌나요? 꼭 제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, 뭐, 살짝 뮤지션 의미거든요. 집에 있으면 진짜 피아노 쳐다가 커피, 연기 뭐랑 커피 한잔 닦고. 이게 아니야! 그럼 아무튼 광고 잘 찍어서 확인해 봐야겠어요. 저는 봤어요. 그 전에 저희는 모니터를 하고 그거랑 다른 버전이 있는데. 아, 버전 둘이 다 나왔어. 빰빰빰. 아, 몰랐어. 아, 그런데. 아, 저는 우리 운동하고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. 제가 봤어요. 뭔가 역동적인 게 더 나아. 막 땀 흘리고, 머리를 착 하고. 탈모야, 가라! 제가 오늘 탈모로 생각해봤어요. 생각해보신 건 아시죠? 네.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. 아까 카페 댓글에 글 중에, 페블이 적어놓은 글 중에, 뭐 벌써 케이스 샴푸를 쓰고 계시나 봐요. 머리가 풍성해졌어요. 저 올릴 수도 많았어요. 사실 제가 이 뭐가 약해요. 뭐가 얇아요. 외국 사람. 너무 웃었어요. 너무 웃었어요. 다른 것도 또 궁금한 거 있어요. 오빠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네? 이겼나요? 네, 이겼습니다. 이게 힘들어요. 오빠 노래 부를 때 마지막에 하나 말씀해주세요. 어디 계시죠? 아, 캐나다. Where? Put your hands up. 못 찾아왔나 봐. 안 계신 것 같아요. 아, 계시다 그래요. 계속 찾았잖아요. 정말 죄송스러운 것
싱가포르 팬들이 있는데. 왜냐면 갈 수도 있다. 싱가포르 영상을. 네. 요번 어차피 콘서트는 대만 거 맞지 않아서 2일 날 3일 날 아마 될 것 같고.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근데 굳이 그 날에 이제 하자가 아니었어요. 근데 저희 대관 때문에 좀 빨려졌어요. 그때 아 내생이니까 콘서트 해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. 저 생일 안 세고 막 이래가지고. 아, 스태프분들이랑 기다리고 같이 가야. 빨리 가볼게요. 죄송해요. 네, 파이팅! 죄송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들어볼게요. 되게 바쁜 날 같아요. 기다리고. 아, 아쉽다. 건강.